안녕하세요. 주말엔 영화 시청자 여러분, 이천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야심가에서 치명적인 매력에 사로잡힌 남자로 사랑한다고. 이번에는 사랑을 조금 늦게 깨달은 남자로 돌아온 배우 이천희. 허밍이라는 영화는요, 이제 오랜 연인이 있어요. 한재 씨랑 이천희. 오랜 연인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이게 바로 사랑일까라고 느꼈을 때 어느 순간 한 여자가, 그 여자가, 한재 씨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남자가, 이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약간 환타지 멜로? 미안하다, 어떡해. 오래된 사랑의 속삭임을 담은 영화, 허밍. 지금 곁에 있는 연인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고. 어젯밤에 사고. 영화 제목 허밍에 걸맞게, 이천희 한지의 커플, 달콤한 듀엣곡도 녹음했다는데, 누워있는 미연이 살려면, 그 수밖에 없어. 저는 너무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이 부스 안에 저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밖에서 듣고 있는 분들이 계속 묻지 못하시고 계속 있다가 나와서 한번 들어봐 하는데 들었는데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거의 무슨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했던 이천희의 노래 실력, 급기야 스파르타식 노래 강습에 들어갔다고. 그 선생님 없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노래가 영화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영화가 개봉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그 노래 들으면 진짜 지혜 씨가 제 CD 가져갔거든요. 우울할 때 듣는다고. 일편단심 사랑으로 여심을 흔들었던 이 남자. 그러나 늘 일방통행이었던 이천희 표 사랑. 짝사랑 전문 배우 이천희에게 한풀이 턱턱히 시켜준 영화 허밍. 사랑해.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평생 했던 사랑해라는 말을 한 거의 며칠 만에 다 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발걸락도 잘 섰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미연아. 사랑해. 이 말 한마디. 그럴 때 와, 사랑이란 말이 이렇게 달콤하고 내가 이 감정에서 가장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나오는 말이 사랑해가 아닐까. 이제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사랑해란 말도 자주 해줘야 되겠다. 극중 만능 스포츠우먼 한지혜를 향해 열렬한 구애를 펼쳤던 명장면. 사랑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남자 이천희가 한없이 작아진 힘이었다고. 미연이를 처음 만난 장소가 다이빙 풀장. 10m,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낀다는 거 10m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에서 제가 올라가는 씬이 또 있어요. 올라가서 찍는데 정말 저는 그 근처도 못 가고 한 50m 거기서 막 다리 이렇게 후달린다. 다리가 떨려갖고 진짜 이렇게 좀만 더 앞으로 그러면 진짜 저 못 가는데 진짜 이러고 있는데 미연이 거기 어떻게 서 있었는지 저는 진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죠. 아. 한지혜는 독하다. 독하다. 아, 10m. 한번 나중에 올라가 보세요. 정말 무서워요. 아찔한 다이빙 앞에서 무너진 남자 이천희. 알고 보면 못하는 운동이 없는 연예계 소문난 행동파라고. 취미로 타던 인라인 실력 제대로 폼났던 첫 주연작 태풍태양. 네, 인라인 타는 거 좋아해갖고요. 막 인라인 하키도 했었고 그 나머지 배우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잘. 그 친구들은 진짜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나 뒤로도 간다 하면서 뒤로도 가고 막. 뛰어난 인라인 실력 뽐내며 동료 배우들에게 한수 가르침을 주는데 학습 속도 너무 빨랐던 배우들 덕분에 체면이 영 말이 아니었다고. 또 한 달 지나니까는 빨리 달리기 내기하면은 막 꼴짝을 그랬어요. 아, 되게 빨리 들더라고요. 감각들이 되게 좋아갖고. 사실 김강호 씨는 조금 더디긴 했어요. 그만해라. 재미없다. 첫 주연작 태풍태양의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가 강해서일까. 남성적 판타지를 그린 뚝방 전설에서도 순간 펀치 제대로 날리는 기성력을 맡아 열연. 뚝방에서 영광스런 전설 재현하기 위해 배우들 말 못할 고초를 겪었다고. 와, 그 천이 정말 그 화면에는 그냥 물, 시냇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냄새가
냄새가 엄청난 냄새를 갖고 있는, 냄새는 어떻게 카메라에 못 담잖아요. 그 자막 처리할 수도 없고, 냄새나는 물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 물에서 저희가 액션을 하고 막 싸우고 막 물에다가 막 넣고. 이천이가 영화에 담고 싶었던 뚝방의 향기. 여러분, 여기 냄새나는 물이에요. 엠시몽 씨 장염 걸리고, 막 박건영 씨 눈병 걸리고. 배우로서 끝없는 연기 욕심. 김기덕 사단의 러브콜에 단번에 출연 결심.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던 화제작 아름답다. 뭔가 마음속에 아 진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참 사람이라는 게 뭘까? 막 이런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존재인가? 막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되게 뭔가 굉장히 막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작품이에요. 가능성이 넘치는 배우. 내가 높아치 기성연이야, 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배우. 영화 속 그를 만나면 관객의 마음은 설레이다. 앞으로 배우 이천희의 또 다른 매력이 빛날 작품을 기대해본다. 작품 하나하나 해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늘 발전해 나가는 모습만 보여드릴 거고 뭔가 주춤한 느낌 이런 거는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허밍 홍보시간 20초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허밍의 이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허밍은 3월 13일 바로 화이트데이 전날 개봉합니다. 화이트데이 때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저희 영화관에서 저희 허밍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허밍 열심히 만들었고 저희 한지혜 씨와 함께 정말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와!